제5장 R 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R 기초 분석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R에서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자는 산술 연산에 대한 것입니다. 산술 연산은 데이터 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제곱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산술 연산을 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 6 빼기 1, 3 곱하기 9, 21 나누기 7, 30을 8로 나눈 목, 30을 8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8의 제곱, 이런 것들을 이런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에서는 비교 연산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비교한 내용이 맞으면 true를 반환하고 틀리면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와 같은 연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 연산의 예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7은 5보다 크다. true입니다. 따라서 이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true라는 논리 연산자 값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3은 6보다 크거나 같다. 틀렸죠? 그래서 false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는 3보다 작다, 2는 9보다 작거나 같다, 6은 6과 같다, 6은 6과 같지 않다. 이런 결과들을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은 비교 연산자를 통해 얻은 진리 값을 다시 연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연산자는 양쪽의 조건값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는 사용할 때 한쪽의 조건값이라도 충족되는 경우에 true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 OR 연산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연산자의 작동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벡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X 벡터는 1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이고, Y 벡터는 5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X는 1, 2, 3, 4, 5, Y는 5, 4, 3, 2, 1 이렇게 다섯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X 값이 3보다 크고 Y 값이 1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를 돌려주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X가 3보다 크고, 그리고 Y가 1보다 크고 한 경우를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돌려줄 때,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만 true를 돌려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Y 값이 2보다 크면 true, 아니면 false를 돌려주는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와 연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Y가 2보다 크면 어떤 값을 돌려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트루와 폴스 중에 하나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RStudio에서 연산자가 작동되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1 더하기 3, 6 빼기 1, 3 곱하기 9, 21 나누기 7, 30을 8로 나눈 목, 30을 8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8의 제곱. 이렇게 산술 연산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 연산에 대한 것입니다. 7은 5보다 크다, 3은 6보다 크거나 같다, 4는 3보다 작다, 2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6과 같다. 이건 6과 같지 않다. 이 결과들이 true, false의 논리값을 가지는 결과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콘솔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x벡터, y벡터를 만들어 보았다 그랬습니다.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과를 호출하기 위해서 x값이 3보다 크고 y값이 1보다 크면 어떤 값을 돌려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값에 대해서만 true를 돌려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false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3보다 크거나 y값이 2보다 크면 어떤 값을 돌려주는지 OI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더니 모든 값이 true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 데이터들의 변수명들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에 적당하도록 변수명들을 변경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dplyr 패키지에 들어있는 rename 함수를 사용을 해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rename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변경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lyr 라이브러리와 mass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ass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보스턴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스턴 데이터셋에 있는 이름 중에서 rm이라는 변수명과 medv라는 변수명을 각각 room이라는 이름과 y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rename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R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셋의 내용은 보스턴 데이터셋을 불러왔을 때 처음 보여지는 형태의 변수명들입니다. RM과 MEDV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name 함수를 이용해서 RM을 room, MEDV를 y, 즉 종속 변수로 설정하기 위해서 MEDV를 y로 바꿔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RStudio에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얻고 그 결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파생 변수 생성 방법이 R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변수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생성하는 변수를 파생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ass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한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rm 변수라는 것은 주택 한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 rm의
중앙값과 평균값을 구해보면 6.208, 6.285입니다. 이 값들의 근사치를 기준으로 해서 6 이상이면 rat 값을, 그 이외의 값은 few 값을 새로 얻는 파생변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M은 주택 한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실수형 값을 가지고 있는 수치형 변수입니다. 이 값을 RM6이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해서 if와 few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바꿔 줘 보았습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if else라는 조건식을 수행하면 편리하게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if else라는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els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조건식을 쓰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할당할 수 있는 값과 거짓일 때 할당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if 조건 실행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벡터는 1, 2, 3, 4, y는 2, 1, 4, 5라는 4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식을 써보겠습니다. if sumx가 sumy보다 작은 경우에 x를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if else를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구해서 x의 민이 y의 민보다 크다면 민 x가 민 y보다 크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 x가 민 y보다 작다라고 출력을 해달라는 조건문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RStudio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변경하기부터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deplyr 펑션을 설치를 하고 마스 패키지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선언해주고 마스 패키지도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마스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보스턴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보스턴이라는 데이터는 콘솔 창에 있는 것처럼 14개의 변수와 506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지역의 거주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 보스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rename이라는 함수를 써서 rm이라는 변수명을 room으로 바꾸고 mdv라는 변수명을 large y로 바꾸는 rename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보스턴 언더바 rename에다 저장하고 데이터셋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m이 room으로 바뀌었고 mdv는 y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if else라는 조건문을 실행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변수는 rm_6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은 14개의 변수와 506개의 관측지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RM 언더바 6가 새로 파생 변수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보스턴 데이터셋은 이제 1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변했습니다. RM6가 보스턴 데이터셋의 가장 마지막 열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f-else 그리고 if문을 사용하는 조건문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x는 1, 2, 3, 4라는 4개의 값, y는 2, 1, 4, 5라는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x의 합계와 y의 합계의 결과를 비교해서 x를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경우는 x의 합이 y의 합보다 큰 경우에만, 작을 경우에만 x를 출력해달라고 하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문은 min x가 min y보다 큰 경우에는 min x가 min y보다 크다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in x가 min y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는 select 함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 중에는 분석에 꼭 필요한 변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즉 원하는 변수만을 선택하는 함수를 익혀두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작업은 특정 열을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생성한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여러 변수들 중 지정한 RM 변수만을 추출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elect 함수는 여러 패키지에서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eployer 패키지의 select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select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있는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RM 변수를 추출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M 이외에 RM, lstat, MEDV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RM, lstat, MEDV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게 되면 RM 이외에 lstat, MEDV 변수까지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elect 문에는 지정한 변수 이외에 나머지 변수들을 추출해내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RM 이렇게 치게 되면 RM 변수 이외에 나머지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RM과 lstat 변수 이외에 추출하고 싶으면 -RM, -lstat 이렇게 select 함수 안에 지정을 하게 되면 RM과 lstat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들을 추출해 주는 것이 select 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절을 추출하는 필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함수는 필요한 조건을 지정하여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RM 변수가 6 이상인 것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필터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RM이
6보다 큰 경우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면 필터 함수 내에 RM이 6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엘스테트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경우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엘스테트 변수는 모 집단의 하위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평균값이 12.65입니다. 그래서 RM이 6 이상이면서 엘스테트가 12 이상인 경우만 추출하고 싶은 경우에 필터 조건식 안에 RM이 6보다 크면서 AND 엘스테트가 12보다 큰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데이터를 만들거나 조회할 수 있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 함수는 기본값으로는 오름차순을 제공하고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경우에는 DSC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PT 레이시오는 자치시별로 학생 대비 교사의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정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orange PT ratio 이렇게 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PT ratio라는 변수 앞에 DSC 함수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정렬을 하게 되면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SELECT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학습을 했는데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ELECT 함수는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여러 변수들 중 지정한 RM 변수만을 추출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M 변수만을 추출했습니다. 콘솔 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RM, ELSTAT, MEDV 변수를 추출하는 경우도 콘솔 창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M 변수만을 제외하고 SELECT 함수를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RM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변수가 추출된 결과이고요. 이번엔 RM과 ELSTAT를 제외한 12개의 변수가 추출된 결과가 콘솔 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특정 변수만을 추출하거나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추출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ELECT 함수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SELECT 함수를 잘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RM 변수가 6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겠다라고 하면 필터 함수 안에 조건식으로서 RM이 6보다 큰 경우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 함수 안에는
AND나 OR 연산자처럼 여러 개의 변수의 조건을 걸어서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셋에서 엘스테트 변수는 모집단의 하위 계층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평균이 12.65이기 때문에 RM의 평균치인 6 이상이면서 엘스테트가 12 이상인 데이터만을 추출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조건식을 써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PT 레이쇼를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수를 이번에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역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변수명 앞에 DESC라는 함수를 써서 나열하는 함수의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값은 데이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면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정 열에서 수집되어야 될 데이터들이 비어 있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셀들이 있게 됩니다. R에서는 이러한 결측값들을 NA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측값은 연산을 해도 결과가 NA가 됩니다. 이 결측값들을 제외하고 연산할 때는 NA.RM은 T다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결측값을 제외하고 연산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R에는 이러한 결측값들을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한 결과와 제외하고 연산을 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라는 벡터는 4개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데이터가 NA, 즉 결측값으로 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X를 생성을 하면 C 연산자를 이용해서 1, 2, 3, NA, 5라는 5개의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네 번째 데이터가 결측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측값이 있어도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결측값을 제외하고 연산을 하게 되고 결측값은 연산의 결과도 역시 NA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NA 벡터 x 이렇게 하게 되면 벡터 x에서 결측값이 있는지를 조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조회 결과는 논리값을 우리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즉 네 번째 값이 결측값이기 때문에 네 번째 논리값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값 x의 건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is.na 벡터 x 이렇게 하게 되면 true 값이 1개이고 false 값이 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가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많지 않을 때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결측값이 존재하는지는 쉽게 조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측값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값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측값의 건수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하기에 합당할 만큼 결측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러한 도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X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벡터 X의 제곱은 연산을 해서 결측값은 여전히 결측값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나머지 값들은 제곱한 값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합계를 구했을 때는 결과가 NA가 나왔습니다. 즉, 벡터 X의 결측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게 되면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측값이다라는 것을 결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측값을 제외하고 합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의 경우에는 NA.RM=tru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sum은 바로 그런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행을 열로 전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하는 멜트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트 함수는 가로로 긴 형태의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트 함수의 형식은 데이터셋을 호출하고 기준이 되는 열과 변환하고자 하는 열을 파라미터로 써주면 됩니다. 멜트 함수는 reshape2라는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reshape2 함수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reshape2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 멜트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shape2에 있는 air quality라는 데이터를 호출해서 멜트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r quality라는 데이터를 호출한 다음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멜트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멜트 함수의 air quality라는 데이터셋 이름만을 써주었을 경우에, 즉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열을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전환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AirQuality 데이터 안에 있는 Months와 Day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오존이라는 값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성하는 문법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Mel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irQuality라는 데이터를 호출한 다음 기준이 되는 열을 months와 day로 잡고 변환하고자 하는 열을 ozone이라고 정해주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RStudio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ir quality의 raw 데이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데이터 셀처럼 가로 데이터가 세로로 전환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하기 전에 months, day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을 해본 결과가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왼쪽은 먼저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변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months와 day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환되는 열 오존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변환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 데이터를 가로로 전환하는 캐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함수는 세로로 긴 형태의 데이터를 가로로 전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면 dcast 함수를 쓰고 배열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면 acas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dcast에서는 데이터셋을 호출하고 기준열과 변환열을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 형태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셋 이외에 기준열, 변환열, 분리 기준열을 설정을 해주면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AirQuality를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을 해 두겠습니다.
기준열인 months와 day를 이용해서 air quality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로로 전환한 다음에 dcast 함수를 이용해서 세로로 전환된 데이터가 가로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 dcast 함수의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dcast에서는 aq underbar melt, 즉 melt 함수를 이용해서 months와 day를 기준열로 해서 가로 데이터를 세로로 변환한 데이터셋이 aq melt입니다. 이 aq melt를 다시 가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months와 day를 기준으로 해서 variable이라는 것을 변환하고자 하는 열로 바꿔주는 함수를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aq underbar dcast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결과는 제일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raw 데이터인 air quality 데이터이고 가운데는 melt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의 원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한 형태가 될 것이고 세로로 전환된 형태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dcast 함수를 써서 다시 가로로 전환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acast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ast는 데이터셋, 기준열, 변환열, 분리기준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months와 day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variable이 value를 가지고 있는 세로 형태의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variable이 오전인 경우에 값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variable이 오전 이외에 다른 형태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데이터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열의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전 이외에 solar.r, wind, temp 순으로 배열이 생성되는 결과들을 acast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측값 처리에 대한 내용과 결측값이 어떻게 연산해서 결과를 뱉어내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벡터를 생성하는데 벡터 X의 결측값이 네 번째 데이터가 결측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X벡터를 확인해보면 1, 2, 3, NA, 5라고 되어 있습니다. X벡터를 제곱을 하게 되면 벡터 X는 연산을 해도 결과가 NA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값은 돌려주지만 NA는 여전히 NA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is.NA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벡터 X의 결측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논리값으로 보여주고 있고 논리값의 결과를 테이블로 구성을 해보면 false가 4개, true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x에 대한 sum을 구해보면 결측값이 있어서 결과가 na로 나오게 됩니다. 벡터 x를 제곱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벡터 x를 제곱을 하게 되면 결측값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산을 해주게 되지만 합계를 구할 때는 합계 연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NA를 제외하고 합계를 구하는 옵션 NA.RM=T라는 것을 함수식 안에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로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하는 melt 함수와 세로 데이터를 가로로 전환하는 cast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reshape2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shape2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나서 shape2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한 다음 shape2 안에 있는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셋을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는 오존 솔라타달 윈드 템프 먼스 데이라는 6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때 멜트 함수를 사용해서 가로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셋을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AQ underbar melt1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원천 데이터인 에어 퀄리티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AQ underbar melt1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새로운 형태로 variable이 오존, 솔라다달, 윈드 템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 세로 형태의 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열을 설정을 해주고 변환되는 열을 설정해주는 멜트 함수의 형식을 사용해서 가로 데이터를 세로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식별자로 먼스와 데이를 지정을 하고 오존 값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형성을 하고 그 결과를 AQ underbar melt2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AQ underbar melt2는 months와 day를 기준으로 해서 variable로 오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데이터를 가로로 전환하는 cast 함수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먼스와 데이를 기준으로 에어 퀄리티 데이터를 세로로 변환을 해두고 그 결과를 AQ underbar mel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로로 저장된 AQ underbar melt 데이터를 먼스와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데이터를 가로로 전환하는 dcast 함수를 사용한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AQ underbar dcast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월별로 variable 열에 있는 오존, 솔라, 다달, 윈드 템프 순으로 배열을 생성하는 acast 함수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ast 함수의 결과는 아래 콘솔 창에 있는 것처럼 오존, 솔라다달, 윈드 템프를 배열에 3차원 배열로 해서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먼스에 해당하는 배리어블들이 만들어져 있는 결과가 콘솔 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열을 추가하는 함수인 뮤테이트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트 함수의 형식은 함수 식 안에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주고 추가할 열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래는 뮤테이트 함수의 예제에 해당하는 에어 퀄리티 데이터를 이용한 열 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플라이어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주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측정한 연도 열을 추가하는 기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어 퀄리티 데이터가 2018년에 측정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ears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해당하는 열에 2018, 즉 2018년이 데이터가 측정된 연도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AQ underbar mutate라고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결과가
오른쪽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퀄리티 데이터는 원래 오존, 솔라다달, 윈, 템프, 먼스, 데이 이렇게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었으나 이어즈가 하나 추가돼서 데이터셋의 가장 오른쪽에 이어즈 컬럼이 들어와 있고 값으로는 2018년에 측정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2018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식을 할당한 결과들을 만들어서 열을 추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프의 평균 값이 79.00보다 높으면 하이, 낮으면 로우를 나타내는 템프 언더바 HL 열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즈가 추가된 AQ 언더바 뮤테이트 데이터셋을 부른 다음 템프 언더바 HL이라는 열을 추가하는데 템프 언더바 HL 열은 IfElse라는 조건식을 써서 템프가 79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우의 값을 가지는 결과 값을 템프 언더바 HL 열의 값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AQ 언더바 뮤테이트 HL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진 결과를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팅트 함수를 이용해서 중복 값을 제거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값이 수집되고 측정된 결과 값이라고 하더라도 중복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디스팅트 함수를 사용하는 형식은 디스팅트 함수 안에 데이터셋을 호출하고 열 이름을 써주는 형식으로 함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디스팅트 함수를 사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에어퀄리티 데이터셋에서 온도, 템프에 따른 종류를 확인하고 중복된 값을 제거해서 해당 열이 총몇 가지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디스팅트 함수의 결과들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lyr 패키지를 호출을 하고요. 에어퀄리티 데이터를 부른 다음 에어퀄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이어즈라는 열을 추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AQ 언더바 뮤테이트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에어퀄리티는 오존, 솔라다달, 윈드, 템프, 먼스, 데이 이렇게 6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AQ 언더바 뮤테이트는 가장 오른쪽에 years라는 컬럼이 추가되어 있고 2018, 즉 2018년에 측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테이트에는 조건식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템프가 79 이상이면 하이, 79 미만이면 로우의 값을 가지고 있는 템프 언더바 HL을 만들어서 AQ 언더바 뮤테이트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AQ 언더바 뮤테이트 HL이라고 하고 environment 창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어서 오른쪽에 템프 언더바 HL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팅트 함수를 이용해서 중복 값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퀄리티 데이터셋에서 온도, 템프에 따른 종류를 확인하고 중복된 값을 제거하면 해당 열이 총몇 가지 관측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창에 그 결과 값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R에서는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란 특정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집합체로서 R 객체의 한 종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큰 이점으로는 커다란 프로그램을 작업 단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 코드를 매번 기입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분석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수 사용의 커다란 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법은 아래 예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함수 이름을 설정을 하고 펑션이라는 함수식을 불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에는 인수값을 할당을 하고 함수의 몸체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 함수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min underbar fn이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펑션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수로서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데이터의 길이로 나누어져서 결과를 result라는 인자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있고 return 값으로서 result를 사용하는 것이 min underbar fn 함수가 기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함수의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100개를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이 4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100개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X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 X 결과를 데이터라고 해서 min underbar fn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주게 되면 min underbar fn은 생성된 정규 분포의 난수 100개에서 평균 값을 구해서 결과를 돌려주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진 내용이 결과 값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용자 함수를 정의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예를 좀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라는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x와 n이란 인자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를 먼저 호출해서 x의 사인을 sin.x에다 할당을 하고 x의 절대값에다가 10을 곱한 다음 n승을 해준 결과를 g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g값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g 곱하기 sin.x에다가 저장된 결과와 곱을 한 내용들을 result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운드 2는 이 result 결과를 return 값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 x.c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1.75, 1.54, 1.55, 1.85, 1.65라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의 데이터를 다섯 개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x.c라는 벡터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x.c를 라운드 2라는 함수를 생성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1.5, 1.6,
1.9, 1.7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 값까지 절삭한 값, 즉 반올림한 값을 결과 값으로 보여주고 있는 라운드 2라는 함수가 작동되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결과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함수 정의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 underbar fn 펑션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규 분포에서 난수 100개를 발생시켜서 X벡터에 저장을 하고 이 결과 값을 min underbar fn 함수를 호출해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값이 콘솔 창에 있는 것처럼 3.979014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네요. 라운드 2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펑션을 만들었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라운드 2 함수가 x.c라는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호출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보여주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 정의 함수 라운드 2를 불러서 결과를 만들어낸 결과가 콘솔 창에 나와 있습니다.